간밤이 썼던 글로벌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 노우 5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마무리된 미국 증시 여전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S&P와 나스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돌파를 해줬고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연준 의원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아직까지는 신중론이 조금 더 짙어지는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발언도 나왔었는데요. 이 FOMC에서 상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이 금리 인하에 앞서서 보다 많은 근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제는 이제 연준이 기대하는 수준에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크게 약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기조 완화를 지지하기에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금리 인상은 배제하고 있다라고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연준 관리들이 경제를 둔화시키지도 또 자극하지도 않는 금리 수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밤 연준 위원들은 지난달 인플레이션의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진전을 몇 달 더 지켜봐야만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보수적인 이야기를 보여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9월 정도가 되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 12월까지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금리는 2년물과 10년물 모두 간밤에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소식도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세계 최초로 AI 기업들이 지켜야 되는 규제법과 관련해서 EU가 입을 열었고요. 간밤에 해당 규제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EU의 규제는 AI의 위험을 총 4가지로 나눠서 규제를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허용 불가능과 고위험, 제한적 위험과 저위험 등 4개의 단계로 나눠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규정을 어긴 업체들에게는 아주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라고 하는데요. 최대 3,500유로, 원화로는 5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현재 가장 강한 등급으로 불리는 허용 불가능 등급에는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이 사용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타인의 얼굴을 가지고 와서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제품 등 이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AI는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품질 기준 충족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AI법의 본격적인 적용은 오는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법안 발효 6개월 뒤부터는 바로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단 수집하는 데 AI 사용이 금지됩니다. AI법은 유럽의 비회원국에게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도 유럽의 AI법을 모범 지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산업의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규제도 함께 발맞춰 나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간밤에 또 나왔던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엔비디아에서 주문하고 있던 서버칩 주문을 중단했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오늘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1% 넘게 가격 하락이 나왔지만 장 마무리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호퍼칩에 대한 이전 주문을 완전히 중단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프로세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이 호퍼 아키텍처 GPU라는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향상된 제품인 블랙웰 아키텍처 GPU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마존은 보다 고도화된 블랙웰 GPU 출시를 앞두고 기존의 호퍼 GPU의 구매를 중단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호퍼 블랙웰 출시 간격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차세대 제품인 블랙웰 구매를 위해서 현재 기존 제품의 구매를 중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장 초반에 주가가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가격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 나왔고 일단 월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해주고 있는 만큼 내일 발표되는 실적, 이 엔비디아에게는 또 어떤 방향성을 불러일으킬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테슬라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CEO는 한 소액 주주가 냈던 소송으로 인해서 스톡 옵션을 모두 토해내야 될 위기에 현재 와 있습니다. 소송을 심리했던 델라웨어 법원이 올 초에 테슬라의 보상안이 승인되는 절차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톡 옵션 지급안을 무효화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테슬라는 오는 6월 13일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대해서 보상안을 안건으로 재상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주연합이 머스크와 관련된 급여 패키지를 거부하자라면서 반대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부 캠페인에 나서면서 양측 상황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아말가메이티드 뱅크나 SOC, 또 인베스트먼트 그룹 등의 주주연합은 테슬라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재승인을 요청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급여 패키지를 거부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뿔이 났을까요? 이들은 머스크가 테슬라 이외 다른 회사로 주위가 산만해지면서 테슬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주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남동생인 킴벌 머스크 재선과 관련돼서도 꼭 반대에 투표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주주 연합에 서명한 주주들은 1년 전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한 이 결정 자체가 테슬라 실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테슬라 이사회는 정기 총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투표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이 급여 패키지에 대해서 함께 찬성을 해달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테슬라의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본인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은 크게 실망하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에 최근에 테슬라 안에서 지속적인 정기 해고가 나오고 있는 만큼 테슬라 투자자들의 민심도 가라앉혀지기에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더리움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5월 말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안을 놓고 다시 한번 상장될 수 있다, 승인될 수 있다라는 확률이 기존 25%에서 75%로 크게 튀어오르면서 어제부터 이더리움의 가격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간밤 7%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은 20%에 가까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EC가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과는 달리 최근에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면서 이더리움이 만약 이번 주 안으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강한 가격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업계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결제 대기업인 마스터카드를 간밤에 넘어서기도 했고요. 일단 오는 23일 바네크 그리고 24일에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결정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질지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